나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전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 영향으로 각 섹터별 흐름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술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미 소비재 섹터의 낙폭이 컸고요. 반면엔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에너지 섹터 등은 올랐습니다. 기술 섹터부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2%, 애플이 1%가량 하락을 했고요. TSMC 실적 영향으로 반도체 주들이 다 같이 낙폭이 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떨어졌고요. 그 오른쪽에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구글과 메타가 각각 2.3%, 4.3% 하락했고 넷플릭스가 8%대 급락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아마존과 테슬라도 각각 4%, 10% 가까이 하락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금융 섹터에서 JP모건은 주가가 1.2% 상승하면서 10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헬스케어주들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연간 전망치도 상향해서 주가는 6% 이상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데이입니다. 어제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했던 테슬라와 넷플릭스부터 TSMC 그리고 항공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실적 발표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가 이슈로는 어제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했던 빅테크주들 소식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테슬라부터 보겠습니다. 9.7% 급락을 했는데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를 했지만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월가에서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에서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고요. 테슬라가 연초에 단행한 가격 인하가 이익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실적 발표회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자세한 일정이나 계획을 알리지 않은 점도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넷플릭스는 주가가 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구독자들의 계정 무료 공유를 금지를 하면서 지난 2분기 신규 가입자 수를 큰 폭으로 늘렸었죠. 그렇지만 분기 매출이 예상을 밑돌고 3분기 매출 예상치도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는 그럼에도 구독자 기반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적이 매우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주가 하락 시 매수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섹터 보겠습니다. TSMC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5% 하락을 했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매출은 13.7% 하락을 했죠.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한 반도체 시장의 타격을 비껴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특히 최대 고객인 애플의 매출이 2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과 PC 수요 감소에 따른 이 반도체 불황의 영향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이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주들이 다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AMD가 5.3%, 퀄컴이 3% 정도 떨어졌습니다.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이번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 따른 우려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도 업계에서는 2분기가 반도체 비수기로 꼽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을 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가 이슈도 확인해보죠. 항공사 주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6.2% 하락을 했고요. 반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3.2% 올랐는데요. 둘 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른 흐름을 보인 거죠. 아메리칸 항공은 강한 여행 수요로 인해서 연간 전망치를 상향을 했는데요. 다만 단위당 매출이 3분기에는 1년 전보다 최대 6.5%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에는 항공 연료비가 26% 줄어든 것이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수용량은 지난해보다 1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